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장희성 선임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연임 중이신 2프로님. 그러니까 김프로, 정프로, 하트프로 많아도 네. 2프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프로를 가셔도 네. 매끄럽게 또 하실 수 있는.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제가. 자, 오늘은 어디부터 볼까요? 중국부터 가볼까요? 일단 중국 지수 간단히 마감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은 상해 심천은 약간 떨어졌어요. 네. 그 상해가 한 0.16% 떨어졌고요. 심천이 0.47%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항생은 0.12% 올랐고 항생테크는 0.43% 올랐는데요. 뭐 지수로만 보면 그렇게 특색 있던 하루는 아니었고. 네. 10월에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산업 생산이랑 소매 판매는 낮은 수치이지만 예상과 전월 대비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10월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산업 생산이 3.5% 증가했는데 이게 산업 생산 소매 판매라는 건 어쨌든 중국의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률을 한 6%를 네. 그 오버해야 되는데 못 미쳤죠. 근데 예상이 3.17, 9월이 3.1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잘 나왔고요. 예. 소매 판매가 4.9% 증가가 나왔는데 예상이 플러스 3.38, 9월이 4.4였거든요. 그래서 네. 낮은 수치지만 예상치보다 좀 잘 나왔다. 근데 이제 또 잘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랑 부동산 투자는 네. 중국은 이제 연 누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10월, 10월까지 누적인데 고정자산 투자가 한 6.1%로 예상이 6.3을 이제 못 미쳤고 예. 부동산 투자도 7.2% 증가하면서 예상 7.8%를 못 미쳤어요. 예. 보면 어쨌든 중국의 뭐 고정자산 투자에 이제 부동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최근에 조금 문제는 부동산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예, 우려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뵈니까 이제 요새 그 중국 시장을 보면서 네. 이제 좀 다른 분들하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중국의 좀 부동산이에요. 헝다 문제는 아니고 헝다 문제는 당연히 중국 정부가 망하면 망하는 대로 살리면 살리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시스템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오늘 또 중국에 그러면서 국가통계국에서 부동산 그 가격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 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월에 이제 주요 70개 도시의 신축 주택 평균 가격이 전월비 0.25% 하락을 했어요. 또 내렸네요. 9월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지난번에 이거 9월에 내렸을 때 네네. 야, 중국에서 집값이 내리기도 해. 네네. 이런 일이 어딨어. 그래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는 뭐 한 0.09% 이렇게 되는데 좀 더 늘어났죠. 네. 두 달 연속 늘었고요. 70개 도시 중에 하락한 도시가 52개. 9월에 이제 36개였는데 그것도 네.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우리 부모님 혹시 또 뒤에 거 또 잘리더라도 오랜만에 또 뵈서 좀 나누고 싶은 얘기를 좀 또 여쭙고 싶은 얘기를 좀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있어서 물론 다른 중국 애널리스트 분들은 중국의 시스템에서는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예. 제가 좀 그 걱정하는 거는 얼마 전에 아마 박종훈 기자님도 퇴근길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고 저도 아마 글로벌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중국에 이제 빈집이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뭐 5년, 6년 전부터 있긴 했어요. 예. 최근에 이제 CNN에서 보도한 바로는 중국의 빈집은 1억 채가 있고 그중에 이제 원래는 이게 2년 전에 KBS 다큐에서 한 7천만 채가 있다고 했지만 그게 다 분양이 된 집이었거든요. 근데 예, 예. 지금 1억 채의 빈집이 있고 미분양이 3천만 채가 있다고 해요. 미분양도 이제 3천만 채가 된 거죠. 근데 네. 중국의 도시 주민의 주택 보유율은 96%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유령 도시라고 하는 뭐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빈집인데 가보면 한 사람이 뭐 10채씩 갖고 이렇다고 하는데 중국의 경제에서 그게 통했던 이유는 일단 중국 사람들은 빈집으로 내둘지언정 세입자를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빈집을 그 이유는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중국의 시스템에서 이게 문제가 안 됐던 이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통계에서 보시듯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내려가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헐값 분양을 금지하는 지방 도시들이 나오고 있고 네. 우한시에서는 이미 집값이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방 정부의 관청에 가서 시위하는 이제 그런 주민들도 좀 생겼다는 뉴스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예. 자 헝다나 부동산 디벨로퍼는 분명히 컨트롤할 수 있다. 근데 집값이 많이 그런 사람이 이제 대보자는 거죠. 열채를 갖고 있는데 빠지기 시작하면 예.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겠죠. 더 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걸 스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이거를 부동산 지금 제가 뭐 아마 처음 소개해드리는 건데 부동산 가격 그 통계에 대한 같은 거는 네, 네.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오히려 부양책이 나와야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 공동부유라는 그 명목으로 좀 잡고 있었는데 예. 그런 걱정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중국이 빠지면 네. 혹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작은 좀 걱정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장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헝다가 아니고 그냥 부동산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겠죠. 헝다야 사실은 쓰러져도 괜찮지만 네. 이제 헝다가 쓰러지면 주택 분양 완공이 다 잘 안 되고 중간에 멈추는 선례가 생기니까 아마도 중국 정부는 그렇게 되면 아무도 분양을 안 받을 거고 그렇죠. 분양을 안 받으면 이 부동산이 도는 이 사이클이 다 무너지고 나면 네.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걸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네. 뭐 제어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잡고자 정부가 이렇게 좀 시작된 거긴 한데 네. 그러면서 사실 조금씩 그 대출 안 하나 이런 것들이 나오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대출을 완화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매물을 줄이려면 양도세를 80%로 네. 그냥 딱 던지면 네. 아무도 못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네. 지금 양도세가 없죠, 네. 중국은.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대출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사도록 하면 네. 분위기 싸해지면 누가 삽니까? 못 팔게 해야 되는군요. 네. 근데 양도세가 80%면 이건 안 판다. 네. 이걸 네. 팔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되고 한국처럼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제가 저라면 양도세를 매우 높여서 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배워갈 게 있겠네 그쪽에서. 네. 어쨌든 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유일하게 조금 약간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론 중국이라는 시스템이 그거를 또 컨트롤 하기를 좀 저희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또 제가 좀 메인 주제로 생각한 거는 보통 최근 기사들이 이제 단신으로만 넘어가고 있어서 관심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네. 이제 곧 열립니다. 이제 미국 시각으로 15일 저녁이니까 우리는 내일 오전이 될 거고요. 뭐 당연하겠죠. 이게 둘 다의 시간에 맞춰야겠죠. 어쨌든 정상과 정상이니까 네. 누군 오전이고 누군 저녁이고 이렇게.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내일 오전에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저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이 정상회담이 오히려 시장에는 실보다 득이 많은 좀 회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특히나 좀 고생들 하고 계시는 제조업 위주의 국가들, 특히 우리 시장 이런 네. 것들의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 좀 있습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올 이야기? 네,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 핵심 포인트로 좀 꼽고 있는 거는 이제 대만, 뭐 그리고 올림픽, 동계올림픽 있죠. 그리고 네. 기후, 공급망, 그리고 에너지와 이란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좀 잡히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좀 톤다운 하고 있는 거는 뭐 미국의 이제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그 이번 회담에서 주요 결과물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톤다운을 시키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오히려 조금 약간 역기로 세면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18일이면 새 친구 정상회담이라는 게 열립니다. 새 친구? 미국의 새 친구라고 하면 어딜까요? 이게 미국 포함해서 멕시코와 이제 캐나다. 아, 그 동네 세 명. 네, 새 친구 정상회담이 18일에 있는데 북미 반상회. 네, 네. 예.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또 그냥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 거는 멕시코 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에게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이다. 이게 지난 3월에도 제안을 했던 거래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가타부터 대답을 안 했던 건데 네. 이게 그 멕시코를 위주로 한 남미의 그 노동력을 연간 60만에서 80만 명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 취업 비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예. 사실 미국에서 되게 필요한 프로그램 지금 당장 아쉽죠. 그렇죠. 다 하필 그런 노동력이. 그 예. 저임금 일자리가 지금 안 채워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중남미에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있고. 네, 미국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젊은 남성들이 다 어디 갔죠? 다 유럽으로, 태평양으로 네. 다 징집돼서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때 그 멕시코는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브라세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렇게 수십만 명이 이렇게 매년 예. 그
그 단기 취업 비자를 통해서 노동력이 공급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이걸 지금 하자라는 건데 예. 이거는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을 보는 이 공급망 병목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좀 기대해 볼 포인트 약간 옆길을 샜던 거고요. 예. 자, 일단 미중 정상회담으로 돌아오면 그 전에 원래 실무진이 다 조율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2일 미국 시각 12일이죠. 우리 시각은 13일 오전이었을 텐데 외교장관 통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가장 강조했던 것도 역시 대만 문제. 우리가 대만 문제를 좀 간과하고는 있지만 이게 군사적인 위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왕이 외교장관이 대만 문제를 아예 배수진을 치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 그 정상회담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예 하면 안 된다. 어느 정도냐면 바로 전화 끊을 거다. 네, 그렇죠. 대만 독립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는 양측 통화에서 얘기 나왔던 내용이 뭐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 이런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했고요. 블링컨 이제 그 국무장관이죠. 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과 가격 변동성이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조정하는 조치에 대해서 뭐 대화를 이어 나갔다. 그러면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좀 협력을 하자. 예, 의사가 있다는 거죠. 뭐 지금 OPEC이 말을 안 듣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중국도 에너지를 수요자 입장인 거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협력할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도 인플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대만 문제를 좀 보면은 이거의 발단은 10월 21일이었어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어디죠? 볼티모어에 CNN 타운홀 미팅을 갔는데 여기서 어떤 그 뭐 기자인지 뭐 참석자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은 방어할 것입니까? 그때 주저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중국이 엄청나게 발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으니까 어제에도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그 중국의 군용기가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대만의 서남부에 있는 방공식별 구역을 그 건드렸어요? 예, 진입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올해는 거의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 중국 군용기가 대만의 그 방공식별 구역을 진입한 일수가 대만의 이제 자유시보라는 언론에서 체크를 하기로는 229일. 진짜 거의 지금 며칠 지났죠?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네. 대만 국방부 발표로도 197일이었다고 해요. 계속 들어오는 거죠. 계속 건드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영공은 우리 그렇죠. 받는 예, 예. 아니니까. 네네. 그런지 신경 쓰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면 항상 같이 우리도 예, 같이 떠서 경고 방송하고 문제 이제 나가라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서 대응을 예.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일단 대만 문제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군사적 긴장감이 벌어지면 뭐 썩 좋은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만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마 대만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텐데 만약에 미중이 전쟁을 한다면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절대 뭐 놔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분야 조금 보면은 여기는 이미 협력을 발표를 하긴 했어요. 지금 영국 글래스고에서 그 10일이었죠.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랑 셰저나 중국 기후변화특사가 네. 이미 2020년대 기후대응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뭐 사실 친환경 업종들 주가가 좋긴 좋았거든요. 뭐 아주 뭐 자세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선언적인 얘기는 했어요. 하던 얘기했죠. 네, 뭐 메탄 배출 감소, 뭐 그리고 석탄 사용의 단계적 축소, 산림보호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미 뭐 중국과 미국, 아, 미국과 중국이 뭐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기후 분야인 거고요. 더군다나 미국은 이번에 글래스고에서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2050년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나라가 있죠. 그 중국과 러시아가 2060년, 인도가 2070년을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물론 내부 문제랑 인도 영향도 있긴 있었지만 그 석탄 발전을 강하게 중단하는 거가 무산됐거든요. 좀 그 감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네. 미국은 또 서명도 하지 않았어요. 40개국이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서명을 하는 거에 빠졌는데 내부 문제는 조맨친 상원의원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예, 예. 그분이 그 민주당 내에
야당이지 않습니까? 커스틴 시네마라고 두 분이죠. 조맨친 의원이 웨스트버지니아의 그 상원의원인데 예. 거기가 미국 최대 석탄 광구 지역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조맨친 의원이 또 반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또 전기차 업종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1.75조짜리 그 이제 휴먼 인프라 친환경 인프라 디, 네, 예. 그 딜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미국의 지금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7,500달러에다가 대당 예 그리고 미국 배터리를 쓰면 500달러 그러니까 8,000달러가 보장이 되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노조가 만들면 4,500달러를 얹어줘서는 12,500달러 예전에 예. 아마 이프로님하고 방송했을 때는 그게 2,500이었는데 예. 500, 4,500으로 더 늘어났긴 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지금 GM하고 테슬라는 아예 그 연 상한선 20만 대가 지나서 못 받고 있는데 그걸 없애주기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예. 되게 재밌는 게 웨스트 버지니아에 도요타 공장이 있어요. 거기를 또 방문을 했죠. 그래서 네. 도요타나 뭐 현대나 우리 현대차나 이런 입장에서는 노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4,500달러를 더 못 받죠. 근데 도요타도 그게 불만이겠죠. 그렇죠. 거기 가서 너 도요타 공장에 가서 내가 이 법안 반대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또 요 문제도 지금 또 걸려 있는 게 또 조민친 의원이어서 또 한번 이 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봐주는 것도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중국이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너지 가격 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두 나라는 오펙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1%까지 떨어졌는데 극도 기저에는 엄청난 물가 상승 때문에 미국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게 또 예. 있거든요. 그래서 낮춰줘야 되는데 오펙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이란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란 핵 합의가 중단됐거든요. 한 5달 정도. 예, 예. 그게 11월 29일 날 5개월 만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상임이사국 5개에다 독일이 붙어서 하는데 항상 이게 하려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의견이 어그러졌는데 네. 여기서 좀 의견 일치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란 핵 합의가 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또 유가 안정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얘기도 당연히 할 거고요. 또 중요한 건 결국에는 물밑에서 예.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는 양측의 선물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공급망의 중요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는 데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서로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어느 정도 주고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기서 어쨌든 잃을 건 없다. 시장 입장에서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발표는 끝나고 바로 나오는 모양 아마 공식적으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의는 했을 수 근데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몇 가지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 공식 발표가 아니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예.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는 이제 일단 중국이 되게 원하는 올림픽 지금 보이콧 문제예요. 동계올림픽 그 있지 않습니까? 예. 2월에. 근데 당연히 미국이 참가한다라고 발표를 해주면 더 좋고 더 원하는 건 바이든이 와주면 최고겠죠. 그거는 이제 중국이 주는 선물의 강도에 따라 다를 겁니다. 예. 바이든이 만약에 가면은 중국은 엄청난 걸 내놨다라는 거를 역으로 알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냥 참가를 확정만 지어줘도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영사관의 재개관과 그 비자 발급 완화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게 그 물론 백악관 관계자는 영사관 문제는 의제로 분명히 안 다룰 거라고 했는데 작년 7월에요.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 때인데 미국에서 갑자기 휴스턴에 그 중국 영사관을 폐쇄시킵니다. 중국은 청두에 있는 또 미국 영사관을 폐쇄시켰거든요. 예. 그렇게 한번 싸운 적이 있고 지금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 그 중국 유학생이랑 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를 굉장히 빡빡하게 발급 제한 조치를 걸어놨어요. 예, 예. 니들은 스파이다 이러면서 그게 아직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언론인이나 특히 유학생들은 이게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미국이 내놓아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또 다들 기대하시는 게 또 관세 문제죠. 관세는 사실 미국도 부담스러운 거죠. 물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그런 이제 무역 협정을 다시 맺는 이런 것들까지 좀 미국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다 이게 인플레랑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장이 예상 상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왜 없어 이렇게. 네 그렇죠. 언론에서 지금 예.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짜집기해서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근데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이런 거고 중국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여러 명목이 있지만 네. 공급망 병목 현상에 중국이 기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전력난으로 인해서 뭐 그렇죠. 공장이 가동을 안 하면서 대표적인 게 요소수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기다. 예. 마그네슘 문제. 그 아마 지난주에 이제 어서장님이 백브리핑에서 네. 얘기해 주셨던 예. 뭐 마그네슘도 안 들어오면 큰일 나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제 니네가 친환경 하라며 하면서 예. 전력을 갑자기 꺼버리는 일도 있고. 있었고 예.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중국의 협조가 나오면 풀릴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일단 요소수인데 되게 그렇죠? 재밌는 게 그 아마 11일이었을 거예요. 롯데정밀화학이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요소 19,000톤을 확보했다. 네. 뭐 베트남에서도 8,000톤 막 여기저기 예, 확보했는데 예. 그 중에서 예. 중국에서 이미 샀는데 통관이 안 되고 있던 6,500톤이 통관을 받았다. 오케이 됐다. 11일 날 예. 이게 예. 약간 이게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또 연관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그 이제 2020년 기준으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보면은 마그네슘이 중국의 생산 비중이 82%래요. 예. 그리고 뭐 갈륨이 95.7% 그리고 텅스텐이 83.6%인데 이게 다 세 개 다가 중요하다고 해요. 뭐 마그네슘은 그 백브리핑에서 하셨듯이 뭐 자동차 합금. 합금에 되게 중요한 거고 뭐 제철 재련에 들어가는 거고 유리랑 시멘트 만드는 데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불꽃놀이도 말씀하셨었고 또 변비약이랑 재산재에도 들어간대요. 야, 이거는 쇼티지 나면 큰일인데.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변비약이 왜 들어가나 봤더니 이게 그 칼슘은 근수축에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근이완에 작용을 한대요. 근이완이라서 변비약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왜 알아봤어요, 이걸? 아, 이게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좀 얼마나 나와서. 들어간다고 해요?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걸.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텅스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금속 그 배선에 굉장히 꼭 필수적인 네. 재료라고 해서 반도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갈륨은 우리가 이제 뭐 질화갈륨 GaN이라고 하죠. 뭐 갈륨 니트라이드라고 해서 차세대 반도체 원료로 각광받고 있는 원료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지금 중국이 어쨌든 거의 꽉 잡고 있어서 지금 이미 전력 반도체나 그 5G 통신 중계기에 들어가는 거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소재라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절대로 점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가까우니까 네. 어쩔 수 없겠죠. 그게 예. 뭐 대표적인 게 실리콘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규소나 아니면은 이제 백린, 황린으로 알고 있는 네. 그런 그 뭐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리튬과 코발트도 중국 의존도가 80%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게 중요하죠. 맘먹고 안 주면.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점유율이 한 50% 초반인데 우리는 80% 넘는 의존도를 갖고 있으니 뭐 네. 다변화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2차 전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가 올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풀릴 수 있는 거다. 만약에 예. 지금 미중이 뭔가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선물을 주고받으면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은 얘네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인플레가 오면서 지금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3%가 나왔으니까 예. 그 이게 소비자들이 체감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오니까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아니면은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을 뒤집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서로 좀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얼만큼 이게 서로 주고받을지 모르겠으나 뭐 올림픽이나 이런 거에서 좀 획기적인 발표가 나오면 그 뒤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국은 해줄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시장이 다들 걱정하시는 게 미국 시장 너무너무 좋은데 국내 시장 힘들잖아요. 그 원인은 당 하나죠. 원자재 많이 쓰는 제조업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빅테크 중에서도 이 공급망 이슈에 영향을 받았던 애플과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이런 것들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정상이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요약하면 공급망 마비가 왜 일어났었죠? 중국이랑 미국이 뭘 싸워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공장 그 전력을 끄고 공장들 돌리는 거를 다 못하게 하면서 마그네슘도 부족해지고 친환경 압박 때문에 그걸 친환경을 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분명 니네가 날 압박할 거니까도 있고 네. 또 그냥 중국 그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니네 이거 숙제야라고 했는데 지방 정부에서 그걸 또 안 맞추면 자기 잘릴까봐 과도하게 했던 것도 그래서요?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유에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들이 중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있죠. 그리고 또 통관을 안 시켜준 것도 있고 그게 뭐 요소수고 그렇죠. 또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어쨌든 제가 이제 뒤에 준비한 거는 오늘은 못 할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저 글래스고에 있었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문이 나왔는데 상당히 예상치보다 후퇴된 합의가 나왔어요. 네.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하나는 일단 너무 급하고 지금 그 그린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기후 환경 생각할 때 아니야. 네. 그래서 급한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다른 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면은 그
인도는 사실 인도가 말 더 안 됐거든요. 인도는 중국의 대항만데 막 혼낼 수 없는 환경으로 압박할 수 없으니까 없는 그런 게 있고 중국은 네. 또 지금 약간 얘네한테 주고받을 게 있으니 또 중국을 압박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사실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는데 뭐 어딘가 꼬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 하나씩 잡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남미에서 그 무슨 단기 취업 프로그램으로 인력이 들어오고 중국 공장이 돌아가주고 잠깐 예, 이런 것들을 예. 압박을 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공급망 문제가 생각보다 좀 풀리는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가 중국 미국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모든 게 나오지 않, 모든 게 나오지 않겠지만 몇 가지의 풀리는 실마리들이 나올 수도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다. 관세 철폐 이런 것들 당연히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걸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관세가 결국엔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풀어줬을 때 얘네를 압박하던 수단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냐에 대해서 엄청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풀어주느냐는 물론 그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논의는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관세를 낮춘다고 해서 이 물가가 안 낮아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이유가 네.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부유한 분들부터 높은 가격이라도 난 이 물건 사갈 거야 네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소비자가 2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10인분만 딱 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네. 당연히 높은 가격에 해놔도 상위 10명이 갖고 가니까 이게 당연히 가격표를 높일 수 있는 것인데 네. 관세를 낮춰줘서 원가를 싸게 해준다 하더라도 네네. 상인이 네네. 어차피 10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맞아요, 맞아요. 손님은 20명 줄 서 있는데 네네. 내가 들어온 원가가 싸졌다고 해서 가격표를 낮춰요? 네. 이거는 이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 공급이 들어오고 손님하고 맞춰줄 거면 야 조금 싸게 해서 조금 더 팔면 저 아래에 있는 분도 사니까 총 몇 이 매출이 늘어날 방법으로 고민하자 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내려가는 네네. 건데 하, 공급망 마비인데 관세를 낮춘다고 물가가 내려갈까? 그거에 네. 대한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품목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낮췄을 때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밀한 계산은 아마 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발표는 뭐 곧 나죠? 뭐 하고 나서 그 공식 기자회견이 없더라고요. 없다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는 내일 다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악수하고 빠이빠이 하고 서로 끌어안고 하면 좋은데 그럴 거면 굳이 대만 가지고 저렇게 서로를 약올리지 않을 텐데. 그렇죠. 대만. 그래서 일단 기대치는 낮은 게 모르겠습니다. 기대치 낮은 게 시장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예. 야. 봐요. 전 세계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중요한 뉴스들.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루 종일 다 이걸 모으고 정리하세요? 그냥 뭐 뭘 보면 나옵니까? 이런 거. 아, 뭐 모든 걸 봐야죠. 뭐 구글부터 네이버부터 또 당사에 있는 여러 그 뭐 리서치 그 리포트랑 또 애널리스트분들한테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다방면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아침 일찍 나오실 거고. 아침에는 원래 뭐 또 한 7시 정도면 글로벌 라이브 하면 집에 가면 10시 넘을 거고. 10시가 그렇죠. 뭐예요? 11시 다 됐고. 11시 정도 되죠. 예. 그래도 뭐 장우석 부사장님 보고 예. 네. 또 참고 있습니다. 저희야 감사합니다만 건강을 좀 챙기셔서 오래오래 제가 드릴 말씀을 그 얘기 좀 해줘요. 또 네. 저도 네. 나도 좀 살자. 그러니까요. 미래에셋증권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